미끄럼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미끄럼틀. 그래서 이다리가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안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클로즈 가드를 깨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짓수를 하다 보면 클로즈 가드라는 상황에 많이 잡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 클로즈 가드에 잠기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뭐 암바에 당할 수도 있고 뭐 초크에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당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거를 깨려면요 중요한 거는 구조를 먼저 맞추셔야 돼요. 구조를 맞추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리가 여기 넓게 펴져 있지 말고 좌우로 좀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허리는 약간 고양이 등 만든 고양이 등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등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약간 시선은 먼 산을 바라본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구조가 잘 확인,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윗몸일 킥을 해봐서 윗몸일 킥가 되면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구조가 안 좋아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거나 고개가 아픈 있으면 윗몸일 킥가 안 되고, 제가 아래로 딸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딸려가지 않는 자세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무릎을 살짝 모아주고 상대방 엉덩이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옆면까지만 여기 옆면까지만 가고 그다음에 등을 고양이 등을 만들어 주시고 시선은 원산을 바라주시고 상대방 상체 서유용 할 때마다 저는 상체 서유용 할 때마다 손으로 이 부분이 명치 부분을 막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구조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손으로 명치를 막아서 못 올라오게 해주셨으면 반대 손은 바짓단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꿈치가 약간 무릎 위쪽 이 부분에 딱 닿게. 그 다음에 이쪽 무릎이 상대방 엉덩이 밑으로 가는데 너무 중앙 이상 가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무릎이 너무 이쪽 아래 상대방 중앙으로 가면 상대방이 옆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무릎은 상대방 이쪽 이쪽 엉덩이 아래부분까지만 보죠. 그 다음에 이쪽 무릎은 약간 각도를 틀어서 미끄럼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미끄럼틀. 그래서 이 다리가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방 구조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 못 일어나게 차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 손은 다시 잡고 그 다음에 팔꿈치 있는 부분 팔 전체를 이용하셔서 고양이 등을 만드시면서 아래로 내리시면 가드가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드 풀린 다음에 패스는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 못 일어나게 구조 만들고 바지단 팔꿈치 그 다음에 이쪽 무릎이 상대방 엉덩이 밑에 미끄럼틀 고양이 등 만들면서 아래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거를 해도 상대방이 이제 그립이 강하면 잘 안 깨지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깨주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양쪽 도복을 좌우로 넓혀줍니다. 그 다음에 주먹 정권이 상대방 겨드랑이에 박는다는 느낌으로 약간 슈퍼맨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체를, 요거는 밀어주면서 하체는 뒤로 많이 빠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개를 상대방 배꼽 있는 쪽에 박아주시고 엎드려 뻗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리 하나가 이제 배랑 상대방 엉덩이 사이에 공간에다가 무릎을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앉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 공간 사이에 무릎이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릎은 저쪽 방향, 몸통은 이쪽 방향 쪽으로 쓰여주면서 다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도구를 풀어서 정권이 겨드랑이 쪽에 슈퍼맨처럼 그 다음에 하체를 뒤방향으로 많이 빼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받고 뒤로 뻗쳐 그 다음에 다리가 상대방 엉덩이랑 제 아랫배 사이에 그 다음에 그대로 앉아주시면 무릎이 이 사이로 빠지겠죠? 그 다음에 무릎은 저쪽, 몸통은 이쪽 좌우로 치는 중.
패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좀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선은 요 방법도 안 되고 요 방법도 안 될 때 저는 마지막으로 요 방법을 쓰는데, 양손으로 상대방의 한 손 소매 도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면 안 되고, 고개를 이 척추를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잡은 쪽 팔의 다리가 먼저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발까지 이렇게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제가 고개가 숙여져 있으면 안 되고 세워져 있으셔야 돼요. 이때 이제 옵션이 두 가지인데, 상대방이 만약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손을 둘 중에 마주 본 손만 남겨놓고 반대손을 빼세요. 그 다음에 이발길 빠지면서 눌러주시면 풀립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 손이 밑으로 들어와서 절 수입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면 크로스된 쪽, 크로스되어 있는 쪽 소매를 잡고 이 손을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이 상대방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괴롭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발이 빠지면서 눌러주면 정말 쉽게 가드가 풀립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양손으로 한 손 소매를 잡아주시고, 잡은 쪽 손 발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상대방이 움직임이 없다면 마주보는 손 잡고 반대손 놔주고 크로스된 손 빠지면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방이 밑으로 손이 들어오면 크로스된 쪽 잡고 반대손 놔주고 무릎으로 누르면서 이 무릎은 뒤로 빠지면서 손으로 무릎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이용하시면 클로즈 가드를 아주 손쉽게 깰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박서범TV의 박서범입니다. 안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